500편이 넘는 안테나 시 유희열왈 그가 걷는 길에 시가 낳는다. 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글 끄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라고 막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민망하지만. 아, 이진아 양을 주제로 쓴 시가 있대요. 아, 진짜? 진짜 몰라? 알았어요? 있었나? 제목 이진아. 마중 나온 아침의 미소는 방 모서리에 남아 웅크린 어젯밤을 다독여 주었다. 그도 한때 어둠이었기에 사랑을 알고 증오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알고 증오를 하는 마음으로. 너 뭐하는 애니? 야, 그럼 내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 나 보고 싶다고. 우리 그냥 낡게 좋아. 약간 이진아 씨가 그럼 건반을 치면서 낭독을 하면 괜찮겠네. 우리 승환 씨가. 아, 네. 그럼 한번 볼까요? 마중 나온 아침의 미소는 방 모서리에 남아 웅크린 어젯밤을 다독여 주었다. 다독여 주었다. 그도 한때 어둠이었기에 사랑을 알고 증오를 아는 마음으로 한 구석 눈물 고인 웃음을 건넬 줄 알았다. 아침을 모르는 내게 그는 가녀린 조금은 거친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나도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슨 내용입니까요? 아, 이게 언제 한번 진아 누나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저희끼리 그 V앱을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누가 데뷔를 네, 앞두면 울어요. 누가 데뷔를 네, 앞두면 울어요. 누가? 네. 김신 울어? 왜요? 왜? 아름다웠어요. 네? 진짜? 아니야, 잠깐만. 야, 안 떨어지지. 야, 나 못 가겠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안 올래. 아니, 약간 동작할 수가 없어. 되게 좀 왜 울어 갑자기? 아니,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니고? 너무 아름다웠어. 진아 형은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듣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진아 형은 안 오는데 지금 생킴이 울었거든요? 마중 나온 아침의 미소는 방 모서리에 남아 웅크린 어젯밤을 다독여 주었다라는 거는 아침에 한번 이른 아침에 승환군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진아 누나를 어떤 상징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서. 솔직히 진아 형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는데 저런 시가 나왔다고요? 좋아하는 저는 거야. 진아 누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진아 누나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좋아하는구나. 됐어. 뽑아 불러. 이진아 씨는 어때요? 정승환 씨.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승환이 좋아하는데 네. 그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아, 됐어요. 공개지만 방송 깜짝 놀랄 겁니다.